이게 10년이나 지난 게임이라고? 안녕하세요, 쿠브아이디입니다. 최근에 전 배틀필드6 예상 영상에서 언급한 루머들이 다 확정이 났죠. 밀리터리 총력전 배경, 멀티플레이에서 더 많은 플레이를 지원, 기타 등등 아무래도 4월이나 5월에 확실하게 공개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다인 것 같으니 배틀필드6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예상하셨듯 여러 게임을 포함해 배틀필드3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 배틀필드 신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위기입니다. 아니, 게임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지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 들어봐요, 들어봐. 마지막으로 출시된 배틀필드5가 유저들 사이에서 그리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유저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들 2차 세계대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틀필드5는 우리가 예상했다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였죠. 사실 우리가 배틀필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틀필드,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전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배틀필드 시리즈가 다른 FPS에 비해 제일 잘하는 거기도 하고 제일 독보적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전작은 좀 아쉬웠어요. 장비와 무기만 2차 대전이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은 그렇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좀 희망이 보이는데 이번작 테마는 올 아웃 밀리터리 워페어. 정확히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밀리터리 총력전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적어도 경찰 도둑을 다루는 하드라인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보고 있나 악마들? 아무튼 이 밀리터리 총력전 테마로 돌아간다라는 말 때문에 현대전으로 나올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현대전이 가장 유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64인보다 더 많은 인원을 멀티플레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제3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전투기와 헬기는 미친듯이 날아다니고 불타는 고층 빌딩 아래에서 100명이 넘는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플레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전장의 분위기를 정말 제대로 표현해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전을 가장 잘 표현한 게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배틀필드3와 2018년에 출시된 모던 워페어입니다. 배틀필드3는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을 정말 잘했고 모던 워페어는 디테일한 것들과 완성도가 정말 좋았죠. 일단 배틀필드3는 비주얼로나 사운드로나 지금 봐도 부족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비주얼로는 뭐 그래픽도 있겠지만 먼지, 폭발효과 같은 이펙트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불바다가 된 맵 배경들, 약간 진득하고 푸른색이 감도는 게임 화면 등 현대전 그 특유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렸고 사운드는 그냥 들어보세요. 사운드는 진짜 미쳤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번 작품에서 잘 살려낸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모던 워페어는 현대전의 디테일들을 잘 그려냈죠. 현대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현대화기의 끝장나는 묘사나 야간 특수작전의 모습 등 현대전의 전술적인 측면을 가장 잘 표현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치를 시작할 때 맵에 툭하니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연출들처럼 완성도에 신경 쓴 모습도 보이고요. 전반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하나씩 보여 더 몰입감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배틀필드 신작은 배틀필드3의 전반적인 전장의 분위기, 모던 워페어의 전술적인 현대전 분위기, 이 두 개가 적절히 섞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게임 그 자체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FPS 게임들은 사실 더 발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제품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제 관점에서 FPS 게임들은 이미 성숙기에 왔다 봅니다. 최근에 발매된 FPS 게임들이 게임 그 자체만 두고 보면 다들 좀 비슷하잖아요. 개성이나 운영, 완성도 같은 것들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 혁신적인 기능이나 새로운 배경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듯 사실 이번 배틀필드 신작에서 바라는 것들도 전작들의 장점들만 어떻게 잘 가져오거나 다른 게임들을 벤치마킹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마지막 배틀필드가 2013년에 출시했다 보니 그냥 요즘 기술력으로 표현한 현대전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배틀필드4에 총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교적 최신작인 모던 워페어에서 더 잘 표현했으니까 그걸 예로 들면 일단 달 수 있는 부착물 수가 정말 많죠. 그뿐만 아니라 탄창은 사용되는 탄 종류도 바꿀 수 있고 총알을 바꿔 끼거나 개머리판을 없애거나 하는 식의 굉장히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으로 총기의 파생력까지 구현할 수 있는데 뭐 사실 타르코프에서는 더 미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그건 솔직히 너무 하드코어하고 모던 워페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추가로 자신의 총의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부착물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자신만의 사인을 각인시킨다거나 하는 세세한 기능들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배틀필드5에서는 분대 증원 시스템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대원들이 점수를 쌓으면 분대장이 그 점수로 근접 항공 지원을 부르거나 화학탄을 뿌린다거나 드론 정찰, EMP 등등 뭐 현대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정말 많죠. 사실 제 아이디어보다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더 좋고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땅 따먹기 하는 콘퀘스트 모드도 좋지만 공격 방어 진영이 서로 구역을 사수하는 러쉬 또는 브레이크스루 모드를 중점으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밀고 당기는 쫄깃함이 어느 지역을 방어하거나 침공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역이 계속 바뀌다 보니 게임을 질리지 않게 계속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솔직히 게임 시스템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8년 만에 현대전 게임인 만큼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전작들의 세세한 시스템을 현대전에 맞게 재해석하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게임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싱글플레이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 배틀필드 시리즈는 싱글로 유명한 시리즈는 아니죠. 배틀필드3 때도 사실 나올 때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는데 다음 작들의 임팩트가 작아서 그런지 지금에서야 재평가되듯 사실 어떻게 보면 배틀필드 싱글플레이는 영화 같은 연출과 웅장한 스토리보다는 표현이 비교적 절제되고 약간은 비주류적인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 면이 잘 드러나면 배틀필드5의 마지막 티거처럼 좋은 미션도 나오는데 그거 빼고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차라리 싱글을 없애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싱글 플레이를 정말 잘 만들 거 아니면 차라리 멀티플레이의 선택과 집중이 낫지 않나. 그리고 멀티플레이에서는 트렌드를 보면 DLC보다는 시즌 패스를 판매하겠죠. 그래도 DLC보다는 시즌 패스가 나은 게 맵을 DLC로 안 팔아먹으니까 나중에 DLC 몇 개 나오다 보면 DLC 없어서 플레이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죠. 다만 배틀필드는 DLC를 내다가 배틀필드5에서 시즌 패스로 전향했는데 DLC를 낼 때보다 콘텐츠가 적어서 차라리 이럴 거면 DLC를 팔아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만큼 이번에는 콘텐츠 업데이트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 회로를 불태워도 실상은 관리만 잘해줘도 땡큐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작들의 실수에서 배워서 점점 갈수록 성숙해지는 배틀필드 시리즈여야 하는데 신작이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아쉬워요. 특히 배틀필드5는 핵 잡는 전용 안티치트 만든다 했으면서 2년 넘게 말도 없고 핵을 잡을 거 아니면 유저가 관리자로 상주해 있는 사설 서버를 출신 날에 바로 지원해 주던가 핵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놔버리니까 게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게 FPS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음 작품은 제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버그필드의 오명은 벗은 것 같지만 핵전쟁이 펼쳐지는 전장이라는 별명도 제발 벗길 바라면서 이번 배틀필드 신작이 잘 나오길 빕니다. 사실 이번에 차세대 콘솔으로 더 새로워진 파괴옥과 넓어진 맵, 더 많은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네요. 이렇게까지 변화를 꾀하려는 모습이 처음이라 64인이 넘는 배틀필드의 모습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배틀필드6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제발 현대전 배경으로 배틀필드3의 분위기와 모던 오페어와 타르코프를 섞은 커스터마이징, 더 커진 스케일의 핵 없는 배틀필드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코브아이디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